조량 지구대입니다.
울산 고교입니다. 다음은 국회용량 고개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손잡이를 꼭 잡아주시고 제가 안전을 잡아주시고 이번 소식은 조량 유통주민센터입니다. 다음은 조량 어린이집입니다. 조량 어린이집입니다. 다음은 금수사입니다. 버스 연구에 관련된 대중교통비 택배 이벤트가 2020년 새롭게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법인 대중교통 시민기금 캐시백 카드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부산 서중학교입니다. 다음은 덕림아파트입니다.
경림 아파트입니다. 다음은 중앙 아파트입니다. 승객님, 안전을 위해 손자들을 꼭 잡아주시고 버스가 정차면에 완전히 정차한 후 승하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다음은 동료주입니다. 부산 시내 버스는 승객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시행 중이며 미착용 시 승차하고 다시 입금을 양해를 합니다. 한숨을 하지 않아도 뜻한 일을 끄집어내서 추첨을 통하여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법인 대중교통 시민기금 캐시빌 카드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승하차시 휴대전화 사용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단입니다. 다음은 금성중고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 대화 자제 등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생활화 합시다. 금성중고입니다. 다음은 문화아파트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내버스 본인 연령에 맞는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입구입니다. 부산 시내버스는 승객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시행 중이며 미착용 시 승차 거부할 수 있음을 양보합니다. 범일초등학교 입구입니다. 다음은 범일초등학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 대화 자제 등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생활화 합시다.
슈퍼입니다. 다음은 주전 3번입니다. 시내버스는 승객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 중이며 미착용 시 승차 거부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